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시간 끌지 않고 순위 먼저 공개합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10위는 헤어드라이어 캡입니다. 가격은 8,500원이고 평점은 5점 만점입니다. 색상은 블루와 옐로우, 핑크 세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머리가 긴 여성분들이라면 이런 수건 하나쯤은 필요하셨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부인과 여자친구를 위해서 딸을 위해 선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건을 묶어서 머리를 고정시키면 조금만 움직여도 풀리지 않았나요? 이 제품은 묶을 필요 없이 돌돌 말아서 단추에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디자인도 귀여워서 색깔별로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위는 마늘 다짐기 겸 커팅기입니다. 가격은 14,000원이고 평점은 4.9점입니다. 마늘을 다지기 너무 귀찮으셨나요? 아니면 마늘을 다지다가 눈물을 흘리셨나요? 그렇다면 이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을 프레스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앞쪽에 넣으면 마늘이 자동으로 다져서 나오고 뒤쪽에 넣으면 마늘이 10조각으로 슬라이스가 되어 나옵니다. 만원을 투자해서 앞으로의 마늘 다지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세요. 특히 마늘을 자주 사용하는 식당에서는 더욱 유용하겠네요. 8위는 침 실용 스마트 시계입니다. 가격은 21,000원이고 평점은 5점입니다. 피카츄를 닮은 아기자기한 스마트 시계입니다. 이 제품은 배터리 충전식으로 건전지를 구매할 필요가 없는데요. 아이들 침실에 놓아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방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에 닿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재질은 유해용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BPA 프리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요. 게다가 버튼의 촉감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주변 터치를 통해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고 알람 시간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충전식으로 되어 있어 선이 필요가 없으며 인테리어 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위는 가전제품 틈새 청소 브러쉬입니다. 가격은 2,600원이고 평점은 4.7점입니다. 요즘 거실이나 창문의 커튼 대신 블라인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블라인드를 청소할 때 한 줄씩 닦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블라인드용 걸레는 7개의 극세사 걸레가 나란히 붙어있어 한 번에 7줄씩 닦아낼 수 있어요. 그립감이 좋은 손잡이가 달려있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블라인드 외에도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틈새 청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집안 청소를 위해 하나쯤은 구매해도 좋겠네요. 6위는 붙이는 샤워기 홀더입니다. 가격은 1,100원이고 평점은 4.5점입니다. 이 제품은 샤워기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아이 목욕시킬 때나 반려동물 목욕시킬 때 샤워기 홀더의 위치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이 제품은 한때 홈쇼핑에서 유행했던 흡착식 샤워기 홀더입니다. 욕실에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샤워기 홀더 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세면대에 붙이거나 쭈그려 앉아 빨래할 때나 머리를 감을 때에도 유용하겠네요. 욕조에 붙여놓아 아이들이나 반려견을 목욕시킬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샤워기 홀더가 파손되었다면 이 제품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5위는 휴대용 눈 마사지기입니다. 가격은 54,000원이고 평점은 4.9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면 눈이 건조하고 피로하지 않으셨나요? 이 제품은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눈주름을 부드럽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또한 다크서클을 제거하기 위해 단백질 분비를 증가시켜 주는데요. 이 제품은 건조하고 피곤한 눈을 마사지해주어 건강을 지켜줍니다. 정확한 열과 압력을 제공하여 안구의 혈류량을 개선하고 활력을 도와줍니다. 눈 마사지는 긴장을 풀고 두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눈이 항상 피곤하시고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 눈주름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3위는 샤오미의 10인원 다용도 맥가이버입니다. 가격은 27,000원입니다. 제품 색상은 블랙 계열의 색상입니다. 이 제품은 저도 하나 더 구매하고 싶은 제품인데요. 100% 올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바위뿐만 아니라 드라이버와 벤치, 미니톱, 나이프 오프너 등 10가지의 기능이 제공됩니다.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 제품은 필수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크기도 가볍고 튼튼하기 때문에 하나 사두면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위는 와인 진공보관 마개입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 평점은 4.7입니다. 이 제품은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와인뿐만 아니라 맥주나 탄산음료 등을 마신 후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진공 마개는 병 속의 공기를 밖으로 빼주면서 병에 압착이 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음료나 술의 맛을 오래도록 유지해주는 제품입니다. 특히 와인 같은 경우는 하루만 지나도 원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마개를 병 위에 씌우고 누르는 방식으로 정말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음료 등을 긴 시간 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2위는 초미니 휴대용 우산입니다. 가격은 18,000원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제품 색상은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사이즈만한 이 제품은 바로 우산입니다. 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인데요. 재질은 방수 피복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 왔을 때는 우산으로, 햇빛이 쨍쨍 내리쬐 있는 날에는 양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작은 가방에도 들어갈 정도로 작기 때문에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겠네요. 부모님과 친구, 동료, 연인 등 누구에게나 선물을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산의 손잡이는 또한 양극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1위는 자외선 칫솔 자동 치약 디스펜서 살균기입니다. 요즘 감염에 민감하기 때문에 위생에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따라서 자외선 칫솔 살균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인데요. 칫솔 살균뿐만 아니라 치약을 꽂아두면 짜서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게다가 태양열로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전원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제품은 360도 전방향으로 칫솔을 소독하여 살균율이 99.9%이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사무실이나 가정에 하나쯤 두면 유용할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알뜰구매 창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